아주 그 대신 가서 많은 음식을 경험해 오고 어디 가는데요? 레시피를 연구해오래. 아, 되게 가서 공부하는 거구나. 명분은 생겼죠. 네. 예. 그럼 지금 여행지를 정하신 거 아니에요? 항상 두 사람이 가고 싶어 했던데요. 예? 항상 두 사람이 가고 싶어 했던데요. 치앙마이. 아, 좋다. 너무 좋아. 미식의 나라. 너무 네. 좋아. 너무 좋아. 어떻게? 근데 진짜 태국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진짜 태국은 음식이 한국 사람들이랑 입맛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가격도 너무 합리적이고 싸고. 미식의 도시. 아, 먹을 것도 정말 많아. 아니겠네요? 여기가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대. 네. 김치찌개 맛집. 주문할게. 예. 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맛있는데 여기. 네. 아, 먹고 싶다. 와, 야, 진짜 양갱이 나온다. 와, 대박이다. 근데 여기 이 가게 셰프님도 약간 떨리시겠어요? 떨리죠. 아, 부담스럽겠다, 진짜. 아, 이거 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약간 시골 가면은 이런 김치찌개 많이 끓여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해주신 그런 맛. 그러니까 이게 레트로 맛이 진짜로 잊을 수가 없어요. 해외 가기 전에 많이 먹어도. 네. 그렇죠. 치즈를 다 뿌릴까요? 사부님 아니면? 반만 뿌릴까요? 반만. 아, 치즈를. 아, 김치찌개 치즈로 올리네. 저건 약간 볶음 같은 느낌으로. 와, 최고다, 최고. 오, 맛있겠다. 아, 내가 아는 맛이라 더 싫었어. 아, 진짜 맛있겠다. 야. 근데 진짜 이영복 셰프님도 정말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잘 드셔, 잘 드셔. 야, 김치찌개하고 치즈하고 또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요. 와, 마요네즈하고. 진짜 맛있네요. 오, 맛있다. 와. 이렇게 많이 먹으면 태국 가서 많이 못 먹는 거 아니야? 태국 가서 엄청 많이 먹어야지. 전에 둘이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얘가 하루에 5끼를 먹는 거야. 어? 너무 많이 먹어. 나는 간 김에 뭐든지 먹고 좀 돌아다니고 또 뭐라도 하나 더 먹어보려고. 이번에는 안 돼. 5끼를 먹으니까 다 같은 맛이야.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계속 먹었지. 이게 먹으러 딱 앉았는데 기분이 좋지가 않아. 3끼 이하로 아니야. 제한한다. 근데 5끼는 먹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요.